쿠텐타 여러분 제주도에 학생이 있어요. 이가라. 오늘의 두 번째 픽 제주 흑돼지를 활용한 독일식 음식들이 기다리는데요. 이 학생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게 알려진 게 있는데 맥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굽기도 하고 마지막에 훈연을 한대요. 예전에는 이게 학생을 많이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제주도 흑돼지를 이용해서 밀고 있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축제나 비어 하우스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독일식 족발 요리 학센인데요.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입니다. 오, 와우. 역시 족발은 뭔가 이 돼지 한 마리를 이 콩으로 홍돼지 바베큐 하듯이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썰어 먹는 느낌이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바베큐 한 듯한 느낌.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전문가처럼 자르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안에다가 부탁하면 안에서 주방에서 다 썰어준답니다. 우리가 흔히 먹었던 족발과는 굉장히 달라요. 일반 족발 같은 경우는 뭔가 수육을 삶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쫄깃쫄깃한 햄 같은 느낌.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훈연향이 굉장히 납니다. 이 학센은 껍데기가 생명이야. 요. 껍데기가 와우. 탱글탱글. 요거는 약간 매콤한 소스에 이렇게 탁 찍어서. 족발은 껍데기야. 족발은 콜라겐이지. 학센의 야성에 도전하는 야심작. 바로 흑돼지 커리부어스트와 흑돼지 로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씹힐 정도로 돼지고기를 썰어 놓으셨어요. 아, 그리고 매운 기운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핫합니다. 내 스타일. 안 짜서 좋다. 안 짜서 좋아. 불맛이 잘 나는 그런 소시지. 근데 그 위에 미트볼 소스에 카레 향이 싹 도니 굉장히 맛이 좋은 소세지입니다. 뭔가 그 외국 소세지를 먹으면 굉장히 아 짜다, 아 강하다, 아 야 역시 외국 소세지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먹었는데도 심심하니 좀 구수하니 너무 좋은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오늘은 다이어트 잠시 내려놓으세요. 돼지고기의 변신은 무한하다.